안녕하세요. 아, 제가 1층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네. 네, 저 때문에 또, 우리 고객님 몇 분들 못 보면 안 되니까, 제가 1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셔얼 티켓. 안녕하세요. 오로랜드입니다. 네. 어떠세요?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서든어택과 함께하는 네, 모모랜드 그 뭐 팬미팅이긴 한데 이제 사실 우리 주희양하고 낸시양 캐릭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좀 의리로 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의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면은 만들어주실 줄 알고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저희 관계자분들 오셔가지고 듣고 계시고요. 네, 네. 서든어택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했는데 돌격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 그럼 우리 네. 리더부터 어필 한번 해볼까요? 돌격해! 네. 자, 그러면 일단 자리 한번 네, 앉아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뭐 네, 담요 좀 있으시면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의자가 부족하신가요? 혹시? 아, 아니, 아니죠. 아, 네. 큰 실례를 또 범했을까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사실 그 서든어택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기본적인 우리 최고의 FPS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제 내가 좀 떴다 하면은 거쳐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뭐 배우분들 뭐 아이돌 그룹들 뭐 사실 서든어택을 거쳐가지 않고 정말 크게 되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를 많이 얻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인기를 많이 얻으신 분들은 뭐 2차, 3차까지 네, 캐릭터를 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모랜드 멤버분들도 출시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네, 우리 해피님을 비롯해서 꼭 아웃풀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관계자분들이 오늘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정말 잘 되시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뜨고 있는 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상민의 반짝반짝 스타 프로필이라는 우리 약간 맞이하는 의미의 약간 프로필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앞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할 때마다 네, 뜨거운 박수와 함성 좀 중간중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상민의 반짝반짝 스타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모랜드를 찾아다니다 모모랜드를 발견하여 데뷔한 걸그룹! 좋아요! 네! 네, 소설 모모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주인공 모모처럼 되겠다는 의미와 놀이동산의 느낌을 가미해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설렘과 힐링을 주고자 오늘 이곳에 왔다! 자, 지금부터 멤버 소개 들어갑니다. 자, 햅장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더 해비! 바로 이어서 청순함의 끝판왕 모모랜드 여름일보 여름! 아 갑자기 뒤에 무슨 엉덩이 때리시면 아파요. 네. 자, 또 이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통 튀는 매력 제일! 네, 뒤에도 있습니다. 네. 자, 또 이어서 내가 바로 메인 보컬이다! 꿀보이스! 하태 하태! 태하! 감사합니다. 모모랜드 유일한 AB형 4차원 반전 매력 나유! 파워포인트! 진짜 예쁘다. 파워포인트 4차원! 네. 올해 어엿한 성인이 된 깜찍발랄 페이지! 아 좋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남았습니다. 자, 모모랜드 중에 유일한 A형
와인이 아이엘! 에이형이세요? 유일이에요? 네. 아, 에이형이시구나. 유일한 에이형이야? 유일한 에이형 아니에요? 왔어요? 대본, 대본을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에이형에도 에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에이형이 있지 않아요? 또? 없나요? 아, 에이형 없으세요? 대박. 에이형, 또 에이형. 거의 다 오해해. 저기! 네, 아직 소개가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집중해 주시고요. 중국말로 와인 네. 가겠습니다. 아니야, 잠깐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은주 씨의 프로 인지도 톡톡! 매력도 톡톡! 1등이래요, 주인! 우리 한 분 남았습니다. 자, 모모랜드 중에 유일한 미성년자 막내 하지만 언니들보다 더 언니 같은 넷이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반짝이 반짝 봐야 하는 멀씨 2016년 11월 10일 짱쿵쾅이란 데뷔곡으로 데뷔 여러 활동과 짧은 공연을 가지고 2018년 1월 3일 뿜뿜으로 컴백 1월 11일 데뷔 후 첫 1일 나 이후에 각종 음악 차트 1위 차지 뮤직비디오 좋아했어 1억 뷰 달성 아 1억 뷰 와 1억 뷰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억 뷰 와 최고입니다. 네 조금 남았습니다. 자, 최고 인기여 배우, 걸그룹만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FPS, 썬더어택의 새로운 캐릭터 출신!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도 나가는 출구는 없다는 명실상부 2018년 최고의 걸그룹 매니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흥이 너무 많아서 별명도 흥모랜드 웰컴 투 모모랜드! 네, 대박이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머리에 땀이. 머리에, 네, 지금, 아니, 머리를 닦으셔야 돼요. 아, 네,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네. 두피를 닦는 동안 멘트를 좀 해주시면. 네. 네. 썬더어택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한껏 처음부터 너무, 너무 좋게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신나고 되게 엄청 기분이 업되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과분한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뭐, 호를 담아야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모모랜드인데 네.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네, 사실 그 우리 유저분들도 계십니다만 당연히 여러분들의 팬분들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오전부터 기다리셔가지고 또 어제 오신 분도 아까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지금 오, 어제 오셔서 아직? 네. 어제? 네. 어제 오신 분 처음 아니, 근데 어제 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앞주에 계신 분들은 거의 나도 거의 네, 이게 선착순 입장이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정말 힘들게 오셨는데 우리 유저분들, 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 포스트잇에 다 담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써주셨지만 한 분당 한 장씩만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토크타임 시간입니다. 네, 그냥, 네, 다 같이 이러셔서 네, 한 분씩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지금요? 네네. 저희가 가져가 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골라드려야 되나? 아니요. 네네. 저는 골라드리고 괜찮습니다만. 네. 지금 궁금한 걸 여쭤보라고 보통 포스트잇을 드리는데 네. 보통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오른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이혜빈 누나가 저의 일지 아토리예요. 네. 일지 아토리게 뭐야? 여기가 일지 아토리입니다. 네. 아 이게 나라고. 네 여기. 그렇죠. 네. 아 근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일자 돌인데 일자 돌 보신 거면 언니를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자라마라 머리머리 뭐예요? 자라마라 아니야? 아, 제 얘기인가요 혹시? 저한테 쓰셨나요 누가? 나의 장박을 원한
아, 제 질문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아 네. 저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아, 제 두피 보고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냐? 제 머리만 보고 웃으시는데요? 네. 네, 알았어요. 진짜 멋있으십니다. 네, 네. 질문 뽑았습니다. 네, 다 뽑으셨나요? 네, 네. 네, 네. 자,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아, 지금 4시간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한 분씩. 네. 그냥 저희 리더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안쪽부터 그냥 한 분씩 순서대로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 질문은 아인 누나, 저 누나 이번 첫 피부행 보고 입덕했는데 누나랑 사진 한 장 찍어보고 싶어요. 와. 어떻게 하면 돼요? 찍으면 되죠. 와, 제, 아, 진짜? 아, 어딨어? 어디세요? 협박사 때문에 제가 무대를 올리진 않고 아, 네. 네, 여기 서 계시면 셀카 한번 이렇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부럽다. 네. 아, 나도 아인이랑 셀카 안 찍는데. 아, 아인이랑 커피볼이에요. 커피백. 둘 다 커피백이시네. 네. 사진으로 바꿔서 영상 찍으면 안 됩니다. 네. 손님 영상은 불안합니다. 네. 나도 아인이랑 사진 찍고 싶다. 네, 잘 보십니다. 마이크 제가 잠깐 들어드릴게요. 찍으면 돼요. 네, 원래는 사실 예정에 없던 건데. 네, 네, 저희가 왜냐면 또 다른 분들도 찍어달라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네, 네 지금 3초 안에 못 찾으시면 그냥 없는 걸로 아,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자, 3초 2초 1 예.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네, 됐습니다 게임 오버 네, 네, 자, 뒤쪽에 서 주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 셀카는 투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아니냐? 네, 아니냐? 네, 마이크. 네. 자, 뭐, 정말 너무 소중한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계속. 네. 네, 제 네.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섹시 큐티 중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어느 분이세요? 저는 귀엽고 섹시한 편이기 때문에. 아, 그럴 필요가 없다. 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귀여운데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멋진 섹시. 아니야 섹시요 섹시. 아니 아니 귀여운 큐티 자체. 아 이게 큐티예요? 존재 자체. 아니 존재 자체. 아. 어머 어머. 아니에요? 어머. 진짜 아닌가 봐. 아 귀엽고 섹시해. 그렇다면 주세요. 아 귀엽고 섹시해. 존재 자체 귀엽고 섹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네, 어,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 네, 아, 만족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뭐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네, 자,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정말 제가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냐면 앞에서 또 예, 시키지도 않은 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서, 네, 계속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멤버분들이 많기 때문에 쭉쭉쭉 이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겠는가? 갖고 싶습니다. 얼마면 돼? 어떻게 하면? 얼마면 되겠어? 네. 어 저는요, 아 되게 갖기 어려운데 그죠? 네. 아 이상형을 약간 이상형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상형. 네. 아마도.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석을 할게요. 네. 어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죠? 아니 어떻게 하면 널 갈 수 있겠니? 어 저는 저한테 어. 주신 애정만큼 전 돌려드립니다. 아, 어느 분, 어느 분. 아, 지금 여성분이, 네, 여성분이 지금. 여성분이 질문해 주셨대요. 항정살 사주면 돼요. 항정살 사주면 돼요. 항정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 제일 싫어요. 제일 아침에 밥을 같이 안 먹어줘요. 그럼 같이 있어요. 왜요? 아침에 다 같이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밥보단 잠이어서 제이가 스시랑 같이 먹어주면 돼요. 아침에 같이 스시 먹으러 가면 모닝 스시 완전 제인이 소유. 나 진짜 행복해. 네, 자, 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양인가요? 네, 페이지 양. 네. 아, 네, 너는 너무 웃기시면 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어 우리 정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어느 분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직 아니에요. 여성분이 질문해 주셨대요. 네. 아직 아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뻐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아, 너무 앞으로 갈게. 네, 네 시간 내. 끊는 거예요? 네. 녹음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자, 바로 이어서 네, 질문해 주세요. 지금 생각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한 마디씩 해 주세요. 이지! 사랑해! 태아! 사랑해! 이다비! 사랑해! 조남씨!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저희 이거 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사실 두 개의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 두 개 다 이제 모모랜드 멤버분들하고 함께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게임이 붐붐업 댄스타임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지금 저희 네, 지금 여기서 붐업 아, 죄송합니다. 네, 붐업
죄송합니다. 네. 혼미해요. 제가 9분에 우리 소녀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모모랜드와 함께 모모랜드의 멤버분들이 지금 커버 댄스, 커버 댄스를 보여주실 거고 그 댄스를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네 분을 선발해서 보여주실 건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잘하신 분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모랜드 멤버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나는 모모랜드와 함께 댄스를 출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즉석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분! 자, 손을 드실 때는 네, 자, 손을 드실 때는 네, 손을 드실 때는 서드어택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네 분! 자, 일단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 할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여성 두 분 우리 여학생! 네, 여학생! 네. 네. 맞아, 연기가 좀 대단하시네. 네. 아까, 아까 못 드렸죠? 두 분 같이 오셨는데. 네, 못 드렸죠? 아까 상품. 아, 네, 여성분. 네, 오시겠습니다. 네. 자,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이어서. 자, 남성 두 분. 네. 서너 앞에. 저기 뒤에 가보네, 뒤에. 네, 뒤에 한번 볼까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뒤. 저 끝에, 끝에 있는 학생. 네, 끝에 있는 학생. 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저기 교복 입으신 분도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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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아니에요! 교복 아니에요? 아 교복 아니야? 아 미안해요. 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패션 조끼 패션 조끼 패션 조끼 패션 조끼 네 누구세요 지금? 서드노테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무대 위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저희는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쪽으로 네, 모모랜드 옆으로 가지 마시고요. 제 쪽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네. 제 옆으로. 자, 제 옆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등을 하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일단은. 아, 너무 뒤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누가 잘 쳐. 네, 왜냐면 너무 구석으로 들어가시면. 네, 이따가 무대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데. 아, 안 하실 거예요? 아, 네, 네, 안 하실 거, 안 하시면 다음 또 저 도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잘하면 대기할 걸로.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김지은. 서울 사는 김지은 양. 네, 자, 1번 선수입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 사는 이수빈 양. 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자, 우리 남성 두 분 중에 한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천 사는 김시진입니다. 부천 사는 김시진 분. 네네, 제 옆으로 좀 와주시고요. 네. 자, 정말 굉장한 저음으로 많은 관계자분들을 놀래켜드렸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명의 자랑 김진국. 네, 광명의 자랑 김진국님. 네, 자, 이렇게 총 네 분이십니다. 네, 자, 우리 혹시 모모랜드 커버 댄스 진행할 때 우리 시범을 보여주실 분 멤버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네, 누가? 아, 예. 아, 직접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으로. 아, 네, 좋습니다. 네. 핑! 네.